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오늘은 1987년 6월 10일 6월 대시위의 출발점이 된 집회의 3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 6월은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시작된 시위,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민 합세로서 커지고 거기에 정도한 정부가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서울 올림픽을 하지 못한다. 정도한 대통령이 약속했던 단임제 실천도 안 된다 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6.29 선언이 나옵니다. 6월 29일 당시에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 김대중 연금에서 풀겠다 등을 8개항을 수용함으로써 또 전두환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민주화 실천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리하여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화국의, 사실은 제6공화국입니다. 제6공화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987년 12월 18일 선거가 있었고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군인 출신이 민주화 실천 시대를 여는 그런 대타협의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역사성을 말살해버리고 운동권 중심으로만 이 역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집권 세력인 전두환, 노태우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타협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민주적으로 선택하는 직선제의 길로 나아가자고 한 위대한 6월이었는데 오늘 그 32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갔으니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는 아주 속 좁은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 모든 행동을 집약하면은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법치 파괴입니다. 문명 파괴입니다. 왜냐? 권력의 힘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역사를 조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총체적으로 무시하면서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외교 국방 활동을 초점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선거의 자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무엇보다도 튼튼한 국방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노총에 대해서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법을 계급적 도구로서 쓰고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의 도구로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법으로서 보호를 하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법으로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계급적 기준으로 집행하는 사람은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립니다. 왜냐? 법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그 법은 폭력이 되는 겁니다. 법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딱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항상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은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지금까지 법 집행 관행이 잘못되었다. 내가 그동안에 2년 동안 이런 편파적, 계급 차별적 법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공정한 사회 이루어집니다. 경제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어요. 경제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합니까? 그러면은 이사회도 필요 없네요.
그러면은 회장, 사장 다 사원들이 투표로 뽑습니까? 아니, 그러면 경제만 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그러면은 스포츠도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될까요? 뭐 어디다나 민주주의를 갖다 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민주주의하고 군대에서도 민주주의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 민주주의를 가지고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이야기죠. 경제는 민주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국가 살림을 하고 안보를 지켜내고 복지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우선 경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왜 들어갑니까? 민주주의가 하나님입니까? 문 대통령 또 우리의 민주주의는 60민주항쟁을 기준으로 명징하게 나눠진다. 그해 6월로부터 우리는 쿠데타, 체육관 선거, 보도지침, 계엄령으로 상징되던 군부 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직선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시 촛불혁명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이거 완전히 선동입니다. 촛불혁명이라고요? 언제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까? 혁명은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극심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촛불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인민민주주의로 민중독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촛불혁명이 아니라 촛불 시위를 했죠.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를 했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여기에 무슨 혁명이 있습니까? 혁명은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혁명입니다. 있었지도 않은 촛불혁명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촛불혁명이면 반드시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야 돼요. 촛불혁명이면 반드시 법치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촛불혁명이면 반드시 라이벌을 숙청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사람이 아니고 민주적 방식으로 집권을 하면서 혁명적 방식의 국정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핵, 고발, 하야운동의 대상이 되겠다는 자원이죠. 스스로.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과정에 참여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 인내와 희생이 따르고 평등을 위해 나눔과 배려가 따르듯이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이다. 뭐 공허한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적인 수사 지시로 인한 과잉 수사에 견디다 못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했는데 이 이야기를 그 이재수 씨한테 한번 해보죠. 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한 것도 민주주의 미덕이다. 이건 자신에게 해야 될 이야기네요. 아니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면은 모든 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선거법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대화입니다. 이건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과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수결로 밀어붙였잖아요. 이른바 신속처리법안에 올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 그리고 그 선거 룰은 지금 국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공식으로 나의 표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효과를 미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깜깜이 선거법을 그것도 대화 없이 패스트트랙에 얹어놓은 사람이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 서로 좋은 말 하자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국민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죠.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폭언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폭언이 아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 이거는 폭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좋은 말이라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기념연설은 자신이 법치파괴, 민주주의파괴, 나가서 문명파괴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하나의 증거문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